뭐 우리가 이제 장외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그 국민 여론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유리한 환경 조성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도 유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걸 그냥 뭐 야당의 분열로 받아들인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죠. 건전한 야당이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더욱 아니 정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나 우리 당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의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면담 요청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그러면 세월호 입법을 안 하는 책임을 여당이 지도록 해야지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에서 무한한 위로를 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권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책임은 여당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